2000년 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유년이었습니다. 밤중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한의사 협회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대구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한 분이라도 달려와서 도와달라. 바로 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보고 저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제 아내 둘다 의사이기 때문에 당장 그 다음날 새벽에 3월 1일 새벽에 대구로 향했습니다. 동산병원 앞에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가 한 대도 보이지를 않고 행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구 마지막 날이 이런 광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기 계시는 정말 우리 정말 전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들, 전우분들, 이 의료진들과 함께 이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방호복은 처음 입어봤습니다. 방호복을 2시간 입고 나면 공기가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호복을 벗는데 그 2시간 동안 그 바깥이 그 환자분들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호복을 벗을 때는 그 바깥이 내 살에 닿이지 않게 그렇게 벗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호복을 입을 때보다 서너 배 시간을 더 들여서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방호복을 벗고 나니까 제가 속에 입고 있었던 그 두꺼운 수술복이 면으로 된그 두꺼운 수술복이 제 땀으로 온통 젖어 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물로 부으면 한두 바가지 정도 부어야 그 정도가 아마 됐을 겁니다. 이제 이 수술복을 입고 그냥 저희 의사들 숙소 쪽으로 정신없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사실 누가 사진을 찍는지 제가 의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진을 보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가, 그걸 온 국민들이 알게 되시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15일 정도 봉사를 하니까 500명에 달하던 그 확진자 숫자가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10분의 1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선거도 있으니 만큼 제가 그때 당대표이니 만큼 제가 빨리 제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당대표직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일 정도 더 봉사를 하고, 더 환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제가 이제 봉사를 끝냈습니다. 20일 정도 봉사를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대구 시민분들의 높은 시민 의식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정말 높은 시민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이 저는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의견은 이건 대구에서 그치지 않을 거다. 아마도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개념도 없었을 때 스스로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지키시면서 결국은
대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 시민들의 높은 시민 정신과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그 헌신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구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초기에 퍼졌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구에 어떠한 종류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저는 다시 대구로 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